고과장 한번 같이 해보세요. 목작 치면 한번 쳐가면. 나 작사 작곡 다 해가지고 여기 할 얘기가 없네. 어. 똑같이 이건 뭐 끝머리 짝이나 점짝이나 그냥 목 작곡하는 건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 뭐 나무 승가부주 강림보태 이거 행자교육원에서 목작을 이제 하나씩 나눠주고 이거 치라고 요령을 하나입니다. 이게 도깨비 왕맹이 치라고 하냐, 떠들락떠들락. 누가 옳게 치는지 그렇게 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요령도 하나도 모르고. 그래서 나중에 그냥 그걸 도 안 했죠. 난 소리만 그냥 기억해라고. 이게 1대1로, 2대1로, 뭐 3대1로 할 때는 그걸 이렇게 하나씩 챙길 수 있는데 이렇게 여럿이 하는 데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무릎 꿇은 상태에서. 이렇게 탁 채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흔들다가. 이거 허순지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이렇게 허순 이거 소리 안 나는 허순지를 해도 하면 습관이 되니까 이렇게 놓고 보소 청 엉 해야 될 끝음을 이 어산에서는요 이 지금 보소청지는 애들 청자 청자인데 첫자로 소리 내가지고 어로 이거 끌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합니다. 또 예를 들면 앙요 앙자도 아자로 소리 내가지고 끌어가지고 받침을 합니다. 어떤 또 각자도 끌어가지고 나중에 악 이 기억을 마치고 전부 이 어산에서는 바로 글자를 바로 잡질 않아요. 개하면 가해가지고 야 이자를 붙여서 개를 만들고 거의 다 어산에서는 그럽니다. 그걸 그 요령이에요. 왜? 배자인데 다 소리내는가? 이제 여러분 그렇게 잘못해 뭐야 하는데 다자로 소리내고 이자를 나중에 만들고 전부 안자도 진강정안 할 때 지장청에 가서 유치해 아 해가지고 안을 니은은 나중에 마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호초하 이렇게 때문에 나중에 엉 하는 그 이응을 아주 마무리해가지고 진원을 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보소청 진원 네. 그 저 청진원 엉진원 할 때 그런 지가 쉬운 것 같은, 들을 때는 별거 아닌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음성이. 들어보세요. 보소, 이렇게 끌어올리세요. 보소, 청, 이런 소리. 이런 소리가 잘 안 되는 소리요. 진원 나무 보보들이 가리다리 바타다야 나무 보보들이 가리다리 사타다야나
나리나리 나타다 야 이렇게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네? 잘 안 돼요? 그 보보제리 가리다리는 처음 거는 한 자씩 떼가지고 하고 한 자씩 봐요. 네? 나무 보보제리 보보제리 가지 가지 다리 다타 다타다야 하고 두 번째는 보보제리 가지 다리 이렇게 붙여서 하고 끝머리 짝을 똑같이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그 소리가 뒷소리가 하기가 좀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 좀 들어보세요. 나무 보보제리 가리다리 나타나 보소청 진원 나무 보보제리 가리다리 다타다야 나무 보보제리 가리다리 다타다야 나무 보보제리 가리다리 다타아 어려워요? 야, 이거 좀 깨가 되는 소리예요. 따라서 좀 몇 번 해보세요. 소청 할 때 올라갈 때 소청 해놔. 여기 가서 다타다 다타아다 같은 소리예요. 같은 소리. 청자로 잡는 소리나 다타아다 올라가는 소리나 그런 소리가 같은 소리입니다. 다타아 할 때 하품 나무가 좋지 뭐 생겼지만 그냥 아 벌리면 좋아요. 그냥 아주 그냥 넘어가고 네. 그 옛날에 그 채도 꿀린다는 얘기 들었어요? 채도 꿀린다고요? 채도 꿀리는 얘기. 옛날에 한 신도가 부흥을 하러 갔는데 그 실신을 놓고 상자가 있단 말이에요. 상자가 삼인승 상자가 있는데 채도기라고 해가지고 쌀 이렇게 놓고 한 독이 있는데 부처님 앞에서 그놈한테 이리 굴렸다 저리 굴렸다 한다는 말이에요. 아, 그 부흥 그거 다 부흥 다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몹시 섭섭하단 말이에요. 선수도 잔치고, 뭐, 이거 하고. 그, 부공을 이제 했다 그러니까 그냥 뭐, 하고서 그냥 내려다가 중간에서 내려오는데 그 지수님 만났어.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푸념을 한다. 아이, 스님 어디 갔다 오시는데 말이야. 불공을 해라. 내가 모처럼 말이야. 그냥 생리를 해가지고 갔더니 그 상자감은 체독을 굴리고 그냥 불공 나왔다고 가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수님이 정색을 해내서, 아이고, 이놈 당장 내쫓아야 되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째서 그러냐, 그러더니. 그게, 천냥짜리 무궁에 채도 꾸리는 건데, 그걸 쌀 한 마리 갖고 와서 그 채도 굴리다. 이놈도 따라 안 되었다고. 아, 그러고 보니까 그냥, 기가 막힌 무궁 하고 온 거예요, 자기가. 네? 아유, 나를 봐서라도 그냥, 그렇게 너무 나무라지 말으라고. 나를 봐서라도. 그래서, 아주, 만약에 그 스님이 말이야, 거기서. 아유, 그놈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놈이라, 그렇다고 했더라면 얼마나 그거. 마음이 찐했을 거예요. 여선상에 여기 있고, 이제, 대를 이렇게 하면, 여기 탁, 스님 내가 몇십 명이고 딱 하는데, 이제, 총명제라고 해서 이렇게 어선 용상방을 써서, 상강, 중강, 뭐 해가지고, 무슨, 중단엔 누구요, 시식엔 누구요, 뭐, 화령은 누구요, 쭉, 그 제목을 쓰고, 거기다가, 파란 종이, 상어지로 빨간 종이, 노란 종이 이렇게 물들여가지고, 그 사람
햇사람 책임자고 다 이름을 거기다 붙인다고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책임을 맡았다면 자기가 그걸 그 시간에 못해. 그러면 도망가든지 어디로 숨든지. 그러면 뒤로 앞에 나서질 못하고 뒤로 자꾸 물러나가지고 그냥 여기다 애매한 지도나무만 뒤로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도나무 때려 깬다고 그런 소리가 있고, 이제 형등공양의 등짤꽃이라는 말이 여기서 여산에 나오는 거예요. 공양은 저 조실스님 못한 말이죠. 아, 삼일스님과 그냥 똑같이 정확하게 똑같은데 평등하다는 말이에요. 이 보시는 사등부 정찰꽃이요. 이건 능력에 따라서, 예를 들면 내가 같은 사람이 어디 가서 재례를 하고선 100만 원을 받는다면은 밑에 사람은 그 사람이 죽을 있으면 다 드려. 나물 다듬고 불 떼고 그냥 뭐 물기 있고 직달라가 일하고선 5만 원 줘. 5만 원. 3만 원 내지 5만 원 줘요. 그러니까 눈에서 불이 나죠 그냥. 그래서 시비하면은 나도 말이야 이거 해놓으라고 놀 거 못 놀고 말 참여할 거 못 하고 잠잘 거 못 자고 했다 이거예요. 네가 그냥 허용만을 부리지 말고 배워서 내 능력 찾아 먹어라 이거. 그래서 용산에 이거 대가계라고 해서 대가계를 해야 되냐에 반보시를 면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해야 이제 대보시를 찾아 먹고 그 밑에 뭐 반보시 뭐 초반보시라고 해서 이제 대들으면은 20명이고 30명이고 10명이고 오면은 보시가 이제 100만 원이 났다고 하면 예를 들면은 소방고시를 얼마나 쓸까요? 하고 이제 그 이제 어장신들이 쭉 이제 있으면 따는지 3년도 못해요. 3년도 못하고 이제 그 어른들이 있어서 이제 있으면 종두라고 이제 앉혀놓고 이제 그 사람 신분권이니까 여산에서 얼마나 쓸까요? 하면 5만 원씩 하라고 하는데 5만 원 20명이고 30명이고 차이를 3년은 똑같아요. 똑같이 그걸 쓰는 거예요. 소방고시. 그러고 나서 이제 능력에 따라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이제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입못 대 다른 사람 뭐냐 거기에. 나는 여산만 할 때 국악하는 이야기도 있고 국악도 마찬가지지. 국악도. 그래서 이게 그 정찰꽃이라고 여기서 차등이시 쓰는 것이 여기서 나왔는데 그런 것이 다 이제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풍습들. 그래서 그때는 아주 길을 쓰고 배우고 이걸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는데 지금은 보면 뭐 확인 때에도 사과용 끌고 오고, 지난번에 행정교육원에 사과용 끌고 왔다가 그냥 기묻 받고 그냥 쫓겨간 사람 하나 있다고 막 해인사해서. 근데 그 사람이 재수가 억지 없는 사람이요. 나중에 간대에 얘기 들었는데, 그 회의사 주시님 손자 상자, 지난번에 수완회관에서 뭐, 재미있는 상자라든가 왔는데, 이 계의를 받고, 나중에 거기서 회의사에서 자기 노신님이 시공하려고 이제 갖고 있던 차를 끌고 내라는 건데, 그게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냥, 저, 무게 잡아서 호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냥. 요거를, 자기는 한가지게 둔다고, 둔는데 거기가 여행자님들 그 뭐 빨래 걸어놓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들었어요. 맨날 며칠에 사가요, 지가워도 사정에 통보해도 안 치거든. 나중에 전부 조사하고 여행자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 이거 건방지다, 이거. 이제 신고 모신 신고 뭐 어떻게 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말이야. 사과용 가량 뚝 사고 왔다가 가지고 나중에 그거 쪼져나서 그냥 제의를 못 받고 가서 아마 그 다음 주에 받는지 모르거든. 그렇게 됐으니까 뭐 지금 뭐 경찰 곳이 그런 거 다 없어졌다 이 말이야. 전부 나도 밤나무니까 그냥. 아. 이렇게 한 번씩 해야 스트레스도 풀려 그러죠? 맨날 딱딱한 거 자꾸 해야 되도 않는 거 그냥 자꾸 그냥 힘들고 그래서 내가 한 번씩 하는 겁니다. 또 한 번 해봐요. 사탕을 알아서 줘야지 뭐 그냥. 쓴 약만 먹으라고 하면 못 갔냐. 지금 애들도 쓴 약 안 먹으니까 그거다 달짝지근 해봐. 의사 애들 유아 무슨 감기약 무슨 소화제 그런 거 달짝지근 해야자. 보소 청진한 소리 보소 참신한 나무 다리 다타하다야 나무 보보
보들이 가리다리 사타다야나 곡조하고 요가하고 맞아야 돼요. 요물이 이렇게 느리면서 이거 막 빨리빨리 흔들어도 되고, 안 되고, 요물은 또 빠른데 이것만 한없이 늦게 흔들어도 안 되고, 이 박자가 이 음성하고 그 요령 소리하고 맞아야 됩니다. 특히 청사 같은 거 할 때, 그 야중에 유치하고 청사 같은 거 할 때, 그 빨리 할 때는 그 요령도 좀 빨리 흔들어야 되고, 늦게 할 때는 늦게 흔들어야 되고, 그것도 맞춰야 돼요. 그것 따로따로 아래 울면 좀 안 됩니다. 이 보소청지는 소리를 잘 하면은 아주 그 잘 되는, 많이 한 것인데, 근데 이 배운 스님이 하나 하도 안 되더래요. 요령을 자꾸 이렇게, 요령을 한 번 뺑글들으니까 훅 부드래. 그렇게 영 안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안 되느냐고 그 스님한테 물었대요. 물으니까 이게 천상에서, 범천에서 선심들이 부처님한테 올리는 소리 때문에 인간이 흉내내다 뭐 그렇게 안 된다고. 이 충청도에는 이 월암스님, 월암스님이라고 하는 이가 아주 대어장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진관사. 진관사가 옛날에는 그 비구니 스님이 안 살았단 말이에요. 옛날에 아주 그 서울도 동교, 서교 해가지고 진관사, 백년사, 봉원사, 소교라고 그러고, 협작에, 지금, 저, 화계사, 또, 개운사, 입작에 흥천사, 신흥사라고 하는, 여기는 동교라고 해서 동교, 소교로 이렇게 갈라져서, 소리가 약간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소교에, 진관사에서 이분이 중요돼가지고, 이걸 배우느라고요. 매일 자기가 하소임을 살았대. 공양주 하소임을 살면서 쌀 20마리래 그때 월급이. 공양주 부전 또 채공 전부 그 하소임이라고 산감, 이게 하소임인데 쌀 20마리씩 받았대요. 그 월급을 보수를 받았는데, 하루에 그 바쁜 공양주 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시간을 내든지 간에 각단의 타기 향로를 한 번씩 바꿨대요. 매일 오늘 상단에다가 중단에다가 무슨 산신단에 하고 뭐 신장단에 하고 이렇게 매일 한 번씩 닦아가면서 저녁에 공양주 스님이 끝나면은 법당에 들어가서 각단에 108배수차를 했대요. 각단에. 그러니까 생화가 좀 많아요. 옛날 법당에 그냥 한 대여섯 군데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1000배씩 절을 한 거죠. 108배수차를 하면서 거기가 응탄이라, 응아릉자 탄탄할 탄자 응탄이 범음성을 성취하게 해주시오. 이것을 기도를 하면서 각단에 그 108배수차를 하고 어떻게든지 하루에 한 번씩은 첫째 향로를 닦아서 갖다 놓고, 그리고 쌀 승화 받으면 사귄지 공양전이고 밥은 얻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톡 털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했대, 그분이. 그래가지고, 옛날엔 큰 자들으면요, 이제 운물 짠다고 해서 짓소리 같은 거는 이제 한 10명씩 그냥, 이렇게 삥삥 들어서 이게 몇 꿈이요. 한 100명이면 그냥 5, 10, 이렇게 돼요. 그 운물 짠다고 이제 거기서 이제 짓소리를 하거든요. 이제 인도는 이 짓소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짓소리를 할 줄 모르면 인도가 아니요. 네, 짓소리는 예를 들면 옛날에 72가지였다고 그러는데 지금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 14가지 뿐이 안 남았어요. 14가지를 다 안 할 수 있는 지금 두 스님 뿐이 없어. 송암 스님하고 병 스님하고 나머지는 몰라요. 이거 됩니다. 그 예를 들면 나무대상 인루암보살, 나무영산대상 불보살, 우리 지금 식당작업 할 때 오관계, 관욕할 때 관욕계 진원, 이거에 대한 짓소리인데 일반 사람이 들으면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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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신명이 나고 이걸 부를 줄 알아야 인도라고 한단 말이죠. 한 100명씩 짓수를 해도 그 신의 음성은 하늘에서 그냥 공중에서 나는 소리만 그냥 그렇게 드러나서 누가 들어도 불보살 가피를 입은 소리가 나왔다. 지금 가피 소리가 나왔으니까 내가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우리 지금 총무원장, 총장 무슨 취임식 하고 할때 가보면은
뭐 발언문도 있고 무슨 뭐 이거 있는데 보면은 가오지 미료 가오지 미료 그래 이거 갑피지 미료 삼보의 갑피지 미료 입을 빗자 가오력은 신장이 옹호한다고 가오력이라고 한다. 이 사건은 이런 문구를 가지고 굉장히 따지고 굉장히 시리해요. 근데 지금 종무원에서 내가 그 종무원장 뵙길 때 종정수님 뭐 입심하고 뭐 할 때 내가 여러 번 가서 들으면은 어디 그 공식 행사에 전북 가오지 묘력 하는 소리가 많아요. 이 묘력은 등각, 묘각, 이 지경에 올라가야 묘력이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승력이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그 묘력 소리를 못 붙인다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사판에서 주장하고 해놓는 소리는. 근데 그 묘력은 거기서 헤매서 우리는 가오지 묘력 이런단 말이에요. 꼭 갑피지 묘력이라고 맞는다 그래요. 더할 것이야 입을 빗자 부처님의 갑피력을 입는다고. 옹호, 신장이 옹호하는 거는 가오지 묘력, 그 옹호한다고, 그거는 가오지력, 옹호한다는 호자잖아요. 이거 30번에 이렇게 보호할 호자, 옹호할 호자. 그래서 이 사판에서 이걸 굉장히 시비합니다. 이런 문구 하나 가지고. 용단에 지사 지낼 때도 얘기해가지만, 천원제자. 부처님한테는 천원제자예요. 부처님한테는. 용단에는 천원제자라고 하면은 그 망발이라고 또 그러고. 안진호 시민이 성물매 천원제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시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옛날 시민들이. 거기는 봉향제자, 봉청제자. 향을 받들어 지금 청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청사에는 나무 이신봉청이지만 상단에, 뭐 중단에 나무 이신봉청이면 영단에 영가청하는 나무가 없잖아요. 그냥 이신봉청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천도제자 무슨 천원제자 하면 거기는 망발이라고 안 맞는 소리예요. 내가 이제 시식할 때 그것도 뭐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맞은 중지 참으로 이걸 제대로 이걸 소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도스님들 옛날에는 거의 다 무식행들이 많고 소리만 해서 무식행이 많았는데 이제 송암스님 같은 사교를 똑똑히 배운 스님이라고 그래서 이런 거를 아주 잘 말씀을 하고 또 이제 나는 우리 스님한테 내가 배워가지고 의심난한 거 이런 걸 많이 물어서 전부 강의를 좀 들어서 알고 예를 들면 관음님은 여기 성도제일 때 관음님을 같은 거 하나 몰라요. 관음님은 그거 참 신나는 겁니다. 그 글로 쓰는 그 이상 아름다운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에게 그 관음님은 그거 할 때에 말이에요. 여기 가양에 보면 상공권관 관공공 사등주신 신등등 이거 글로 새겨서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런 아까 내가 얘기를 했지만 이 성문일범이 이렇게 춤춰있는 글이 많아서 글만 잘한다고 글만 새겨서 모를 것이 천지로 많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또 한번 해야겠죠.